안녕하세요.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 국내외 생활예술 이슈들을 포착해 전해드리는 생활예술 포커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4080 시니어 춤 경연인 서울 춤자랑 본선이 10월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습니다. 장르 상관없이 최소 7명으로 구성된 춤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서류 심사와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춤추는 4080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서울 춤자랑. 부채춤 같은 한국의 전통춤부터 포크댄스나 벨리댄스 등 화려한 외국춤까지 생활춤의 진수를 보여주는 20팀이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본선 대회는 시민들이 관객 심사단으로 참여했는데요. 참여자와 평가자가 모두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축제장이었습니다. 춤자랑 대회 본선 참여팀 중 3개 팀이 13일 진행된 윗댄스 페스티벌 사전 공연 무대에 올랐고 24일 으뜸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 14일 예술로 삶이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의 축제 예술로 7017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소는 바로 핫플레이스 서울로 7017. 1970년에 만들어져 2017년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서울로는 타임지 선정 세계 핫스팟 100선에 들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펼쳐진 시민예술축제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로 7017 만리동 광장. 용산구, 중구, 종로구의 동아리가 모여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생활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켓을 여는 50개 팀과 공연을 준비한 17개 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동아리 부스에서는 주얼리, 목공, 캘리그라피 등 여러 생활예술 작품을 선보였고 사물놀이나 합창, 통기타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장윤정의 꽃과 사랑의 배터리, 그 다음에 바람의 빛깔을 연수화로 들려드리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서울문화재단은 생활예술 동아리 거버넌스 25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 내 25개 자치구가 지역별 동아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활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는 동아리 모임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지닌 문화도시. 모든 시민이 바라는 미래도시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가나자와시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나자와시는 일본 내 처음으로 문화재와 전통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법을 제정한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나자와를 문화적 생산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입니다. 과거 섬유 생산의 상징이었던 폐쇄된 방직공장을 아트 공방으로 리모델링해 시민예술촌으로 세운 것이죠. 공립문화시설로는 최초로 연중무휴 개방을 선택,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전문가나 아티스트,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시민을 동시에 키워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결정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가나자와의 성공 요인에는 도시재생의 방법과 가치는 문화이며 이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역시 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8 생활문화주간이 진행됐습니다.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약 열흘간 펼쳐졌는데요. 이 기간에 맞춰 진행된 아마추어 페어에서는 장르 동아리들의 발표 무대와 스마트폰 영상제, 미술공예 마켓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선선한 가을, 동아리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밤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